참. 어? 아이고, 없다. 할아버지, 그건 뭐예요? 아이고, 이게 네 할미가 소시적에 입었던 옷인데 내가 이 옷을 입은 걸 보고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요. 그래요? 에이, 근데 지금은 이거 옷 맞지도 않고 이제 쓸모가 없어요. 에이, 그래도 추억인데 잘 놔두세요. 쓸모없는 게 어딨어요. 그럴까? 네. 할아버지, 할아버지는 커피 몇 스푼 넣으세요? 나는 2스푼. 2스푼. 하나, 둘, 셋. 나는 3스푼. 할아버지 되게 열한 개 먹는다. 오래 살라고. 그래, 그래. 드시고 싶으세요? 아이, 주면 좋지. 그러면 내가 먹을 때 말고 딴데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, 맛만 보세요, 맛만. 그래, 고 봐봐요, 쓸모없는 게 어딨어요, 할아버지. 그래, 그래. 다행이다, 그래. 있었어. 할아버지, 여기 빨개요, 괜찮아요? 아니, 괜찮아. 화상 입은 것 같은데,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뭐 다 늙어가지고 무슨 병원이냐. 아, 진짜 괜찮아요? 아,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다. 그럼 제 커피 좀 타주세요. 나는 많이 들어가지고 병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게 가만히 놔두면 죽을 병이 된대요, 할아버지. 나 갔다 올게요. 에이, 그래요, 그래요. 이번에 어디 가야지. 우리 선배 커피 마시고 가야지. 아유, 지금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? 아유,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잘 갔다 왔어요? 아, 몰라요. 둘째 며느리 그것 때문에 승질 나니까. 아유, 왜 떠요? 둘째 며느리 그것이랑 내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, 길바닥에 쓰레기가 있더라고. 내가 그걸 주웠더니 아유, 어머니! 어머니는 진짜 애국자라고. 나라에서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는 훈장도 주고 그 국빈 대접도 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요. 나보고 애국자리야. 나 국립묘지에 묻으려고. 묘자리 쓰는 돈 내끼려고 그냥 국립묘지에 묻으려고. 그래요, 그래요. 아이,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묻어버릴까요? 네가 먼저 죽으려고. 네가 먼저 죽어야지. 할머니, 할머니 그만하세요. 할아버지 그만하세요. 할아버지 괜찮아요? 괜찮아요, 할아버지? 내 커피 탈 수 있겠어요? 할 수 있겠어요, 할아버지? 배달도 할 수 있겠어요? 그래요, 그래요. 다방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, 할아버지? 그래요. 나 커피 못 할 줄 알고요. 할머니, 나 할아버지 이렇게 때리시면 어떡해요. 아이고, 내 새끼. 아이고, 재훈아. 이 할애비가 너 줄라 이렇게 커피도 타놨어요. 괜히 제가 할아버지 귀찮게. 죄송해요, 할아버지. 근데 우리 손주 웃잖아. 우리 귀여운 손주가 마실 건데 커피가 다 식었네. 응? 할아버지. 할아버지가 타주시는 건 뜨겁건 차갑건 전 상관없어요. 다 맛있어요. 그려, 그려, 그려. 아이고, 우리 손주. 2스푼 났죠? 나 3스푼인데 2스푼 났죠? 네가 아까는 분명히 3스푼이라고 말했죠? 할아버지가 여러 개 먹거나 두 개 먹고 말했죠, 할아버지? 너는 나 3스푼이라고 얘기했죠? 야, 이놈 자식아! 아니! 야, 이놈 자식! 지금 뭐 하는 짓이야, 이놈 자식아! 아니, 할아버지가 나 이 3스푼 먹는데 그게 지금 네 할아버지가 너 생각하면서 정성껏 이거 타줬는데 몇 스푼 들어간 게 뭔 소용이야, 이놈 자식아!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는 마음에 정성껏 탄 거요. 그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, 이놈의 자식. 죄송해요, 할머니. 제가 할아버지한테 커피 타달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인 것 같아요. 제가 할머니, 할아버지 커피 타드릴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내 새끼 착한 거 우리 손주. 1스푼, 2스푼, 몇 스푼은 상관없지, 할머니. 중요한 건 정성이, 할머니. 드세요, 할머니. 빨리 드세요, 할머니. 어서 드세요. 개나 줘, 이 새끼야.